안녕하세요, 코인톡톡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.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말도 안 되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왜 올랐는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장 큰 이슈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, 지금 미국 대통령 확정이 됐죠, 트럼프로. 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. 아주아주 매우매우 좋아하고요. 그래서 이런 큰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이유로는요, 뭐 부가적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,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세요. 비트코인 이제 떨어질 일이 없다, 떨어질 수가 없다, 무조건 쭉쭉 오르기만 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, 아 물론 저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. 무조건적으로. 네.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요.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끝물이다, 조정될 때 됐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70-80% 되시고, 20%는 아직 늦지 않았다, 과거를 모르냐,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 니들 한 2억대, 3억대까지 오르면 그때 사라,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20%가량 있어요.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그때 큰 하락이 한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 시점을 굉장히 세세하게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 예전에도 라이브 방송 같은 거 많이 해드렸죠. 일단은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이런 식으로 제 의견을 공유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, 제가 여태까지 한 말 다 맞았잖아요. 1억 2천까지 오르고 3천까지 오르고 저는 여태까지 다 맞췄어요. 왜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최대한 큰 도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비트코인 지금 나는 돈이 많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 에게는 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마진거래. 근데 마진거래는 솔직히 조금 위험해. 제가 비트겟을 이렇게 고정 댓글 링크에 올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마진거래는 위험해. 솔직히 저 배율, 저 레버리지로 해도 저는 살짝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분들만 하세요. 하실 분들만. 뭐 이것저것 할인 쿠폰 링크 고정 댓글에 해놨으니까 하실 분들만 하면 되겠습니다. 마진거래가 뭔지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. 위험한 게 맞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